가수 보아가 샤이니 키와 함께 촬영하며 든든한 남동생을 얻은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KBS 미디어 센터에서 보아 새 싱글 내가 돌아 발매 및 XTVN 키워드 샵 보아 론칭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미리 공개된 키워드 샵 보아 영상 속에서 보아와 그의 팬인 키는 연인처럼 다정한 케미를 보여주었다. 보아는 샤이니 키가 남자로 느껴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범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리다라고 웃었다. 이어 보아는 촬영하면서 기범이에 대해 놀란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다. 어쩔 때는 내가 이 친구에게 기대고 있구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다운 모습을 많이 봤다라고 밝혔다. 보아는 촬영이 거의 다 끝났지만 기범이와는 정말 친누나 동생처럼 자주 연락한다라며 서로 좋은 누나와 동생을 얻은 기분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아는 오는 3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싱글 내가 돌아를 공개하고 2월 중순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 신곡 내가 돌아는 라틴풍의 기타와 신스 사운드의 경쾌하고 중독적인 멜로디가 더해진 어반 R&B 힙합 댄스록으로 집착이 심한 남자 때문에 고민하는 여자의 마음 속 이야기를 재치 있게 담았다. 또 보아는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키워드 샵 보아를 통해 컴백 준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음악과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브이라이브 및 네이버 TV를 통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되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XTVN에서 매주 일요일 밤 오후 11시 방송된다.